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뿌잉 뿌잉. "오늘 콩순이 모임에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을 사러 가야겠어." "어서 오세요, 손님." "모임에 입고 갈 드레스 좀 보여주세요." "그럼 이 드레스를 입어보세요." "다 입었어요. 거울은 없나요?" "거울 드릴게요." "거울아, 거울아, 나와라." "얍."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좀 더 둘러보다가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옆에 가게로 가봐야겠어. 여긴 파인애플 키티 사장님 가게군. 어서오세요, 손님. 예쁜 드레스 좀 보여주세요. 모임에 입고 가야 해요. 잘 오셨어요. 이걸 입어보세요. 다 입었어요. 거울은 없나요? 거울아, 나와라. 얍! 예쁘긴 한데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까! 너무 비싸요. 옆집을 봐야겠어. 초코 사장님 가게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 새로 나온 신상 드레스예요. 오, 예뻐요. 가방을 서비스로 드려요. 한번 입어보세요. 가격도 5,000원으로 아주 좋고요. 사시면 500원 또 깎아드릴게요. 오, 딱 맞아요. 거울은 없나요? 거울 나와라. 얍! 와,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여기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콩순이 모임날. 저기 4번 콩순이 온다. 얘들아, 안녕. 아, 너무 예쁜 드레스네. 응, 새로 샀어. 부럽다. 난 맨날 파란 땡땡이만 입는데. 나도. 어디서 산 거야? 초코 사장님 옷가게야.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요. 내일 또 만나요, 친구들.